인간은 왜 사는 걸까? 대답은 간단하다. 행복하고 싶으니까. 행복은 전염병이다. 행복한 사람이 두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게다가 그 한 사람이 여성이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 여성이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나라가 행복해지니까 말이다. 여성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하다. 21세기 여성은 어디쯤 와 있을까? 과거 대가족 제도 아래 여성에게는 가족이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었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의 급물살을 타면서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여성에게 가족 못지않게 사회적 자아실현도 중요한 가치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사회적 인식 변화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 수준이 높아졌고, 여성도 사회적 부가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는 기회가 이전보다 많아지고 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진 것이다. 21세기,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여성도 변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가족과 사회생활 모두가 중요해진 여성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사회적 관심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따라서 21세기의 여성 정책은 어떻게 하면 가족과 사회, 이 두 세계 안에서 여성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 또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용인 시민의 절반이 여성이고, 그중엔 고령 여성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게다가 공단이나 농촌을 중심으로 외국인 여성 인구가 유입되면서 여성 인구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인구에 비례해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성 정책이 함께 진화해 왔는지는 의문이다. 그렇다면 여성이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뭘까? 용인 씨의 여성 정책을 살펴보자. 용인 씨의 경우 여성들의 사회 참여 확대와 역할 강화를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총 14개 단체가 회원으로 있는 여성단체 협의회는 여성의 자발적인 참여로 많은 성과물들을 이뤄냈다. 회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는 매월 어려운 가정에 식료품을 지원하고 무료급식 봉사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다양한 성격의 단체들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용인 씨가 여성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했기 때문이다.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고, 단체의 자생력 강화 사업, 단체 임직원의 능력 제고 사업, 또 각 단체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노력을 쏟았다. 용인 씨는 여성의 사회 참여를 다양한 방법으로 돕고 있다. 시대가 변화할수록 미래적인 것, 첨단화된 것을 찾는데, 예절 교육관은 우리의 뿌리, 근본에 대한 성찰을 하게 하는 곳이다. 이곳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여성 인력은 학교 등에서 생활 예절 강의를 하는 등 해당 전문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 밖에도 여성이 주체가 돼 여성을 위한 소식지를 발간하고 다양한 여성 관련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용인 씨의 여성 정책은 여성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그 밖에 서예, 비즈 공예 등 다양한 강좌를 손쉽게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도농복합도시인 용인시의 특성상 농촌을 중심으로 외국인 여성 인구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 한국 사회도 더 이상 순수 혈통만을 고집할 수 없는 다민족 다원화 국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여성 가족의 경우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소외감과 의사소통의 문제, 이세 문제 등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때문에 용인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글교실이나 예절교육, 생활문화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 같은 교육은 외국인 여성들에게 제2의 조국에 대한 정체성과 정조의식을 확립하고 정서적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가정불화의 요인을 애초에 차단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용인 씨의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21세기의 여성상이 변화하고 있고 따라서 기존의 성 역할 고정관념은 우리 사회가 버려야 할 가치관 중의 하나가 되었다. 현재 용인 시에는 성폭력상담소 1개소, 가정폭력상담소 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곳을 중심으로 다양한 양성평등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상담소의 전문 상담원 양성 교육으로 전문 인력을 꾸준히 양성해내는 것도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전문 인력들이 관내 초등학교를 순회하며 성폭력 예방과 대처 방법, 올바른 이성 교제와 사랑의 의미를 가르친다. 가족 구조의 핵가족화 및 결손 가정의 증가, 취업 여성의 증가 등으로 보육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용인 씨는 모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 환경 제공은 물론 다자녀 가정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 장려금과 셋째 자녀 이상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고 집 가까이에서 안심하고 저렴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시설 확충에 관심을 두고 있어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여성은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답고 오묘한 존재다. 그리고 모성이야말로 이 사회의 희망이다. 가정의 중심으로서 이제는 사회의 든든한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역할까지 다하고 있는 21세기의 여성. 따라서 여성 정책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여성에 발맞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어야 한다. 용인 씨는 여성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 발 한 발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함께 꿈꾸며 마음을 나누다 보면 머지않아 우리가 원하는 행복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믿음만이 희망이고 희망이 있는 한 우리는 지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